안녕하십니까.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1번 진화와 행동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입니다. 동물들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행동에 의해서도 종이 구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 선택이라는 건요, 타고난다라는 뜻이고요. 자, 타고나는 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걸 진화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진화를 통해서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죠. 자, 그에 대한 예시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코스타라카에 사는 오토메리스 나방은 날개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땐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노란색 나방으로 보이고요. 외부에 적이 많아진다면 뒷날개의 큰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원형 무늬를 과시하죠. 자, 이러한 모습을 진화를 통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오토메리스의 날개 무늬의 과시 행동들은 각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온 진화,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아, 자연 선택이랑 진화랑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가? 자,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방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 작용 원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혹은 색채가 있는 무늬 형성에 관여하는 화학 및 유전적 요인에 관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움직임을 위한 신호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과정을 살피거나 더 나아가 무늬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 따른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등등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거예요. 하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입니다. 생리학적 또는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가, 그 발현 원인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리학적이다라는 건 생물의 기능을 분석한다는 거고요. 신경학적이다라는 건 신경과 관련된 것을 분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떻게와 관련되는 것 하나, 다른 한 유형은 행동 진화에 관한 것으로 왜의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했는지 그 형성 원인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어떤 이유로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는 생리학, 신경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에 해당하는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은 진화, 유전,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2번 문제 관련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과 관련하여, 자, 기억 아까 전에 봤던 그 부분이죠. 보기에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메리스 나방의 경우 날개 무늬를 과시하는 행동의 발현 원인, 자, 발현 원인이 먼저 나왔던 거죠. 자, 어떻게 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생리학적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현 원인에 관해서였고요. 자, 형성 원인에 관해서는 왜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진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이었어요. 자, 선지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원형 무늬의 형성에 관한 유전자 부호 분석이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에 형성과 유전자가 나와 있어서 형성 원인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무늬 형성에 관한 유전자 부호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자,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그 내적 원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리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가는 맞는 겁니다. 어떻게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 자, 어떻게 생존하고 번식할지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은 진화와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형성 원인에 나와 관련된 것이죠. 자, 다음 2번 계속 볼게요. 위협감 관련 신경학적 과정 분석입니다. 자, 신경학적이라고 했어요. 자, 신경학적은 발현 원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신경학에 관한 것이니까요. 자, 어떤 화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자, 화학적이다라는 건 생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네요. 자, 3번 과시행동 결과 분석. 자, 결과 분석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X. 자, 과시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유전적으로 진화했대요. 자, 이건 나에 대한 내용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의가 지닌 시각적 특징 분석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나 생리학적 원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생리학적이라고 했으니까 발현 원인에 해당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의를 드러내는지 여부가 가져오는 차이 분석. 자, 이런 것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날개 움직임 자체와 관련한 생리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 생리적 근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가, 나 둘 다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나 지문 볼게요. 자, 1문단입니다.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유전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라는 게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거야 라고 다윈이 이야기하고 있죠.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서 표정으로 표현되는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픔, 혐오감, 공포, 놀람 자 이런 것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감정들을 열거하고 있죠. 자,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인간의 경우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과 기본적인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이 그런 것들을 타고났어요. 자, 유전되었어요 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러한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자, 보편성은 결국 진화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한편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다 이런 감정들을 타고난다는 거죠. 자, 이 문단.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 자 아까 전에 위에 했던 거 계속 생각해 볼게요. 자 유전적인지 또는 학습된 것인지 자 보편적과 문화적 자 요것과 유전적과 학습된 것 자 요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대로 적혀 있죠. 보편적은 유전, 진화, 문화적은 학습입니다. 자, 그 문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함,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분노, 부끄러움을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에크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에크만은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에서 문화권의 차이에도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가 다름에도 이런 감정들은 다 같이 존재하네요. 아, 보편적으로 유사하구나. 자, 문화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자,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되므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편적이니까 우리 모두가 타고났다. 이거 우리 모두 진화한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트레이시 그리고 마치모토 선생님은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진화의 결과다. 생물학적인 원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볼게요. 한편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에 대해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자, 감정의 표현과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감정의 표현, 자, 이거 하나였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는요, 감정의 표현과 더불어서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분류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자극과 감정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에크만 등의 연구는 범문화적인, 보편적인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이 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근데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에 따라서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자, 행동주의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포, 슬픔 이런 감정 자체는 타고나지만 유전되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학습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뱀이나 벌레가 무서운 것들은요. 어른들이 무섭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서운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그게 위험한 거고 공포스럽다라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겁니다. 자, 4문단 계속 볼게요.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에크만이라는 사람, 아까 2문단에서 나왔었죠. 자, 그 사람이 감정 유발의 단서가 학습된다라는 거, 이거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자,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있고 그걸 드러낼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자, 에크만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감정을 안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배운 사회에서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감정의 전시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보여주기 규칙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걸 배워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감정 자체는 보편적이다. 자, 그런데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학습된다. 자, 게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은 보편적이기는 한데 참을 수는 있다, 학습될 수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문단입니다. 자, 1문단에서는요,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가 특이하다라는 걸 다루고 있었어요. 자, 2문단에서는요,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두유형으로 구분된다. 어떻게 해당하는 내적 원리, 그리고 왜 해당하는 진화. 자,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지문 볼게요. 자, 나의 1문단에서는 다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윈은 감정 표현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유전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2문단에서는요, 자, 이런 감정 표현이 보편적인지 또는 문화적인지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에 대한 예시로 에크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크만이 감정들이 문화권의 차이에도 다 유사하다라는 걸 들어서 진화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트레이시와 마치모토라는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라고 생물학적 원리가 들어있다. 결국에 진화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3문단 보겠습니다. 3문단에서는요, 행동주의학자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감정이라는 건 타고납니다. 자, 하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사회적으로 학습돼요. 자, 이걸 행동주의자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문단에서는요, 자, 에크만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 자, 그리고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다. 자, 선택적이다. 라는 걸 에크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훑어봤으니까요. 자,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번. 가와 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서 전문가의 견해들을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런 학자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에서는 있었나요? 가에서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가는 동물의 행동, 맞습니다. 나는 주로 인간의 감정, 감정 표현의 진화, 이거 맞네요.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는 동물 특정 행동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분류한다,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인간의 감정 표현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다. 자,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가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동물의 사례. 자, 그 나방 얘기했었죠. 자, 경험을 통한 학습이 그러한 행동에 개입하고 있다. 자, 경험을 통한 학습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리학적, 신경학적, 유전적, 진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경험을 통한 학습을 행동과 관련 짓지는 않았어요.
5번 볼게요. 자, 나는 인간의 몸짓과 표정이 인류에게 공통된 것인지 여부에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답은 2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번은 아까 풀었으니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보기는 A, B와 관련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 A는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하였는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자, B는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문제. 자, 여기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자, A는 가 지문과 관련된 거였고요. B는 나 지문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특이성을 보이는 적응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아, 자, 진화라는 건 환경에 적합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다. 자, 지금 이거 가에 대한 내용 맞았죠? 종특이성, 나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오토메리스 나방, 오케이, 가지문 맞습니다. 과시행동이 외부에 대항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적응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다라는 거 가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이건 B에 대한 내용이네요. 나 지문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감정 표현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자, 그래서 보편적인지는 감정과 감정 표현이 유전적 진화에 의해서 표현되는지 묻는 것이다. 자, 보편적이라는 거 유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았죠. 자, 그래서 요거 나에 있었던 내용 맞습니다. 자, 4번.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감정으로 해석되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서 보편적인지는 인간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 자, 이게 아니라요. 동일한 감정일 경우 동일한 표정을 짓는가? 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같은 표정이 어떤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자,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게 문화가 다르면 감정 표현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자,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A는요, 나 지문의 2문단에 있던 표정이 보편적이다,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동 생태학 이론입니다. 자, 거기서는 표정이 일종의 신호도구로 활용됩니다. 자, 프리드룬드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프리드룬드는 표정이 단지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신호로 작용한다. 자,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게 행동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학습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 프리드룬드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과 표정 사이의 1대1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동일한 감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도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감정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실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이 1대1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은 공격적 행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위축, 복수를 위한 냉담한 태도와도 관련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분노의 표정은 공격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프리드룬드의 입장에 따르면 표정은 감정보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생각하면서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표정은 자연 선택의 산물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산물은 진화라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진화라는 건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인간의 감정과 이를 드러내는 표정이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음. 자, 아까 전에 주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문화권마다 모든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개인적으로 그 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3번. 표정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 이게 개인적이라는 소리구나. 자신의 의도를 담는다는 소리구나 라는 거니까 3번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4번. 감정의 표현은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은 문화적 가치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번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은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표정이 보편적이다 보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적이에요. 자, 그리고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요, 3문단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번. 특정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얼굴 근육은 유전적 발달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유전적 발달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다시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도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건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이 되겠죠. 자, 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 지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 감정 표현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에크만은 다윈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 에크만은 다윈의 입장을 오히려 구체화했습니다. 자, 1번부터 틀렸다는 거,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윈은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감정 표현이 유사하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 내용 잘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동일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3문단에 있습니다. 자, 3문단에 세 번째 줄 보면요.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에 따라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번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트레이시와 마츠모토의 연구를 통해 감정 표현과 관련된 선천적인 생물학적 원리의 존재를 추리할 수 있다. 자, 이거 2문단에 있던 내용이었죠. 자, 2문단 살펴볼게요. 자,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패배의 순간에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을 통해 감정 표현에는 생물학적 원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원리, 선천적인 생물학적 원리가 등장하고 있죠. 자, 다윈에 따르면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나의 1문단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문단에서 다윈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한번 살펴볼게요. 6번에서 니은의 보인다라는 어휘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보인다 어떻게 사용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감정 표현은 유전적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 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된다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자, 이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감각인 거죠. 자, 2번. 성적을 보니 노력의 결과가 보인다, 짐작된다.
판단보다는 그런 상황이 짐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기회가 보인다. 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가늠된다. 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4번.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우니 결말이 보인다. 자, 이것도 2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짐작된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5번.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늘이 곧 갤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거 판단된다라는 거 사용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1번 진화와 행동 지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